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시며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양식이 되고 또 삶 속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심으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 안에서 이겨내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수양간에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선하신 도움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분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양회가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양관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 사고 또 내게 달려와 내게 달려와
예,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 통계를 보니까 12,105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타차수 참석자까지. 그래서 1차 보다가 한 650명 정도 더 많은 수가 참석을 하셨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이름으로 접수하신 분들도 317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수 인원이 어제 정심에 가장 이제 많을 때가 8,966명이 식수 인원에 찍혔으니까 아마 만 명 내외로 실제 인원이 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4차니까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베냉 선교를 다녀왔는데 좀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니까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베냉은 2011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때부터 지금 13년이 됐고요. 베냉에 저희 교회가 61개 교회가 있고 성도 수는 1,770명이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약 2,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는 3,776명이 오셨어요. 실제 예상 수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한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 장소를 빌렸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계단에도 앉고 또 2층, 1층 바깥 로비 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앉게 해서 영상으로 중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수양회 이제 끝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거기는 자기가 기록해서 내게 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새신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총 438명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작성해서 내셨고 그 수양회가 끝나고 새신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856명이 참석을 했고요. 전도인 및 임원 교육은 또 따로 했는데 한 320명 정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신자 훈련 프로그램 전도인 및 임원 교육을 했고 마지막 금요일 날 침례 받은 숫자는 약 350명 정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가서 세 팀으로 나눠서 무려 73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저도 한 30가정 정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한 가정마다 구원간증을 가능한 한 다 들었는데 구원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말씀을 접하게 된 과정,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은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복음이 자기 속에 확실히 믿어져서 참된 평안,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졌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확신 있게 간증하는 것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배냉도 구원받은 분 어디에나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핍박과 박해가 많은데 쫓겨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조롱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혹시 어려운 일 없으시냐고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 기도 부탁이 있으면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오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가족 구원받도록 좀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 베냉 땅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좀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 어려운 일은 있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은 있는데 괜찮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나같이 괜찮다고 간증을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지만 괜찮다고.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국 말만 나오면 좋아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요한복음 21장 그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목을 주님께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그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이어서 필요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더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 반복하신 말씀이 20절,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고 또 21절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네 가지 말씀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여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자기의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여러 여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집 방 안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은 실제 부활의 몸이죠. 그와 동시에 모든 문들을 닫아 놓았을지라도 물체와 물체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실 수 있는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몸이기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으셨는데 기존의 33년의 생애를 살던 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몸이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실 수 있는 몸이고 다른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는 몸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또 부활의 몸이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몸이시죠. 실제 몸인 동시에 신령한 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기대되시죠? 뿅 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물체와 물체 사이를 통과할 수도 있고 이 신령한 몸,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이고 다시는 재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잠시 후에 입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집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봤죠.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지불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에게 주신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틀림없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갖는 평안은 병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평안이 있고 육신이 어떤 잘 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육신에 잘 되는 그것이 잠시 후에 깨지면 그 평안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을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심령 속에 죄사함으로 인한 참된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왜 손에 옆구리,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이래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제 지옥 갈 너희를 건져냈으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실제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 속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그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냄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으로 참된 영혼의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정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확장하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사실은 여기 너희라는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사도라는 의미는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도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냄받은 사도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사도라는 직임은 없어요. 직임은 없지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의 직임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 될 건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우리 번역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은 영이 됐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가 죄 때문에 산 영이 죽은 영이 됐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생명이 주어지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지만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열두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가신 이후 10일 뒤에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비로소 임하고 제자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하셨지만 실제 성령을 받은 것은 50일 뒤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는 즉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내 죄가 확실히 해결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귀로 듣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치셨습니다. 과거에 도장을 치는 것은 자기 소유라는 표시로 도장을 친 건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영생의 열매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가 그랬습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와 보속에 적용을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어떤 개인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해 성사를 받는 그 신부는 그 고해 성사를 한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보속을 해주죠. 소죄, 중죄, 대죄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이 실천해야 될 과제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실천해준 과제를 실행을 했을 때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고해성사와 고해성사에 따른 보속제도예요.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할까요? 물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구원받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즉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도와주면 죄가 사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했냐 하면은,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너희가 누구예요? 앉아계신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사도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각 사람의 죄가 사해졌노라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럴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권세는 없지만 복음을 전해서 도와줄 놀라운 특권과 권세는 받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쭤볼게요. 영혼의 평강을 얻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이 이루어졌고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죄를 사하는, 즉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죄 사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절 뒷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거기부터 다시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인식, 즉 사명감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투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가 일부러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요한복음에 한 40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한 장에 두 번씩은, 최소한 두 번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여기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57절, 6장 57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살이 찌어있고 피가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걸 말하죠. 이걸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자, 이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8장 42절입니다.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리고 11장 42절입니다. 11장 42절.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도 요한복음에 40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그 인식이 뚜렷하셨고 그 사명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명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모든 일의 최우선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몇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을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교훈이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알고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일치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버지께로 온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교훈, 보내신 이의 말씀, 가르치심을 전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사람이 의식주는 자기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은 자기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더 앞세우셨어요. 그걸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붙잡고 개인 상담을 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구세주를 만났다고 전도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끝까지 물을 못 얻어 잡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인 상담 중에 제자들은 개인 상담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앞에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 양식을 구해왔으니까 잡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안 잡수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밖고랑 소리로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음식을 뒤로 제껴놓은 채 밖고랑 사이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제쳐놓고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그게 먹는 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배가 고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앞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더 우선시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내용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요, 고통받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부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자기를 들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됐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했고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자기를 들이심으로 결국은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는 보냄받은 분입니다. 예수님도 먼저는 사도셨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보냄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걸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본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보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그 가운데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평강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내 속에 임했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과 사명감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 깨달음,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죠. 그 있을 때 나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보내신 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보내신 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일을 우선적으로 앞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분의 일을 다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즉시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전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뒀다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특권인 동시에요 사실은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깨닫도록 도와준다면 그 죄가 사해질 거예요. 특권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갖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피조물들을 지으면서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었는데 죽은 영이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같이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결국은 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영광입니다.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구원과 영광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인간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고 영광은 원래 처음부터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겁니다. 사람에게 구원과 영광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 영광도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요 성경 곳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기 전에 교독문으로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드리신 중보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하고는 달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한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하신 겁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기도한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그 기도 내용 속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특별히 사람과 관계해서요 영생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기도가 마쳐요. 영생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기도가 마칩니다. 즉 구원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한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을 위해서 기도드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중보자로서 사람과 관계한 기도는 영생 문제부터 거론하시고 영광으로 끝을 내셨어요. 자, 1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절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3절에 영생의 정리를 해놨죠.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특별히 두 가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알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영생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신 거예요. 왜 가장 첫 번째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일까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은요 영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주제를 하고 얘기하지만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생인데 영생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다 땅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받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먼저 했어요. 그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함으로 저희는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제자는 믿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믿었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는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믿었어요. 예,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어요. 예, 영생 문제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영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영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죠. 영생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쳤다니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최종적으로 가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영생 얻은 자도 같이 있어,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을 저희도 보기 원하나이다. 본다는 건 단지 보고 마는 걸까요? 그걸 보려면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곳에 최종적으로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시작은 영생이고 마치는 것은 영광이에요. 즉 사람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구원과 영광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저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먼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동족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 동족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대적을 했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참았어요. 유대인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주일마다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걸 배웠습니다. 그 팔복의 첫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입니다. 영생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이 영광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끝에가 상이잖아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상, 영광을 말했습니다. 예, 구원으로 시작해서 팔복도 영광으로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신앙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터와 그 위에 쌓아 올리는, 터가 있고 그 위에 건축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건축하는 것으로 말하면 터가 준비된 거예요. 그 위에 쌓아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아 올리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쌓아 올리고. 예, 육신의 것이냐 신령한 것이냐 두 가지 차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가는데 타버리면 해를 받고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도 보세요. 터, 구원 그리고 쌓아 올린 것의 결과는 상입니다. 거기도 구원과 영광이에요. 신약성경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영생 얻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없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구원입니다. 다윗은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바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얻어요. 영광은요? 영광은 다릅니다. 영광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그 사람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거기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구원받아도 육체의 죄의 기질이 있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혹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전하십니다. 한 번 믿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이 보전하세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존 얘기를 하셨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한 사람은 가룟유다입니다. 그 가룟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앞에 8절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알고 믿었어요. 그 알고 믿은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도 보존이란 단어가 있고 12절에도 보존이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여기 아버지께 부탁하잖아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시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켜주십시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데려가시면 그런 걱정 없잖아요.
잘못될 염려도 없고. 그런데 왜 굳이 세상에 남겨두시냐고.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보존하십니다. 그 생명을 지켜요. 잃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으십니다. 보존하와.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섭니다. 왜?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에 동시에 구별되도록 하세요. 이 세상의 것에서 구별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또 내가 비옵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시죠. 저희가 바로 영생 얻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구원받은 사람 즉시 데려가면 좋잖아요.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그랬어요. 즉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두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두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두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18절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저희를 왜 세상에 보내요? 세상에 보낸 이유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믿어서 바로 제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를 사함받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흉년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흉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애굽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땅에 심으셨잖아요. 즉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을 미결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해서 로마로 보냈어요. 왜?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박해시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해시대에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먼저 전제조건이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 믿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이 세상에 아직 영생 얻지 못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내시지 않아도 자기가 보냄받은 자라고 떠들썩하게 가서 외치는데 정작 보냄받은 사람들은 조용하면 안 되죠. 여기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셔요? 누구예요? 옆에 분 보세요. 예, 옆에 분 말고 자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우리 각자잖아요.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과학자도 이걸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재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수만 명의 군인을 가라고 하면 가라고 오라고 하면 오라는 그걸 호령하는 장군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리요? 사도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17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옛것이 새것이 됐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직책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직책을 주셨어요. 직책만 주신 게 아니고 직책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어요.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여러분 한 국가의 대사로서 외국에 파송되어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 보낸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가의 대사로서 파견된 사람이 한 나라의 국가에 이런 관심이 없이 자기 개인 일에만 힘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모실 때 합당치, 국가적으로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맡기셔서 대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개인의 일은 신경 쓰는데 그 일은 뒤로 미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겠지요. 그래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은혜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의 시대가 잠시 후에 끝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분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다만 전무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업을 갖고 전도를 하느냐 차이죠.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한 가정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회사의 대표도 있고 어떤 분은 평범한 한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무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부업이죠. 먼저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군대를 만들어서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는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본문을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이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네 가지.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는 것을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직임은 없어도 사도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중에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서 전도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일을 다 내려놓고 전도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학예 수양회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보고요 자기 가장 필수적인 물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먹을 양식이 옆에 있는데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먹을 양식을 뒤로 밀쳐두고 밭고랑 사이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먼저 만나시고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뒤로 밀어놓고 전도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수양회가 그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는 것이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틀림없이 귀할 겁니다. 죄사하는 이 놀라운 권세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잃어진 영혼을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밭고랑 사이로 나오고 있는 그 영혼을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공주수양관에서요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예수님이 구세주로 알아본 많은 분들이요
그 공주 수양관으로 많은 잃어진 영혼을 데려오는데 한 차수에 최소 15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영혼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 영혼이잖아요. 그 천국 들어갈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해주면 알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주시기를 더욱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인식하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하계 수양에 많은 영혼이 모이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매차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7차까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